그런데 더 어렵게 느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교회라는 과거형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는 현재형의 교회라는 점입니다. 필라델피아에 사는 분이라면 다 알 수 있는 문제의 교회가 오늘 제가 취임하는 저의 교회입니다. 저는 있는 문제를 없는 것처럼 말하기도 싫고 그렇다고 있는 문제를 부풀려서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분이 제게 당신이 시무하고 있는 교회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대구에 시무했던 그리고 이상훈 주석을 써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언론 목사이신 이상훈 목사님의 경험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자기와 같은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 아들 목사님에게 16개의 목회 좌우명을 적어주셨습니다. 전 그분의 아들이 아니지만 그 목회 좌우명을 외우고 다닙니다. 그 이유는 16개의 좌우명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처한 상황과 아주 맞기 때문입니다. 그 좌우명은 이렇습니다. 중요한 문제에는 해결하는 자보다 해결받는 자가 되라. 전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신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보내신 하나님이 제가 순종하고 이 교회의 문을 들어서는 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저는 두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적인 성경적 목회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의 비전 선언서에 기록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전념하겠다.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필요한 지식을 훈련시키고 가정과 그들이 속한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게 한다. 나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가 나가서 세계 복음 선교를 위해 힘쓰겠다. 또 다른 마음의 소원은 행복이 있는 교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저는 부교육자로 신고했던 세 개의 교회와 담임 목사로 신고했던 한 개의 교회 모두 네 개의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교회들을 섬기면서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은 지역에 관계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를 열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소망이 자녀들의 행복이듯이 가정과 교회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행복의 장소가 되어야 하고 교회를 출입하는 분도 행복하고 밝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행복을 갖지 못한 사람이 행복을 나눠줄 수 없듯이 행복하지 못한 교회도 그 행복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저는 행복이 있는 첼티넨 장로교회에 꿈꾸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짓고 마당에서 뛰어놀고 교회 안에 신랑 신부의 즐거운 소리가 있고 장년들과 젊은이들이 함께 선교 나가고 새벽이면 등을 키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꿈을 꿉니다. 그러나 이런 꿈과 행복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많은 노력과 때로 깊은 고통에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무너진 교회 담을 붙잡고 좋은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일에 지친 몸을 이끌고 새로운 목회자의 짐을 나르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 교회에서 봤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누군가가 말한
이민교회 교인들은 냉정하고 적이 없다는 말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칠트넴 장로교회 교인들과 함께 울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 눈물은 실이 들어서 연민의 눈물이 아니라 무너진 교회를 다시 힘있게 일어나는 데 오는 소망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 대통령이었던 클린턴 대통령이 인용해서 잘 알려진 말씀 하나를 읽고 이 취임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무너진 나라, 무너진 성을 세우려고 찾아온 신앙의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흥미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하리라. 저는 이 교회의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성경적 교회 행복이 있는 칠트넴 장로교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곳에 와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2001년도 제가 했던 취임사의 내용입니다. 이 취임사를 시작해서 이 취임사로 시작된 칠트넴 장로교회를 뒤로 저는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행복했고 또 행복했습니다. 저와 사역의 길을 걸어준 여러분과 그리고 제 아내 그리고 이 모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취임사에서 소원했던 그 교회의 모습을 무너진 교회 웃음이 사라진 교회